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더블 슬릿 그 익스페리먼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 밝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빛하고 여기서 오는 이렇게 빛하고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의 뭐 짝수배가 되면 밝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지금 회절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diffraction. 네, diffraction 현상이고 이 diffraction은 일반적으로 그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네, 파장이 클수록 네, 그러니까 파장이 클수록 네, diffraction 현상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진을 한다면은 빛이 그대로 직진한다면 사실은 여기만 밝아지고 예, 여기만 밝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뭐 여기도 뭐 브라이트한 게 있고 여기도 뭐 다크했다가 브라이트했다가 그렇죠? 2분의 람다 간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절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디프랙션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이 화살표로 이렇게 그린 거, 예, 이거는 레이로 그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광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이렇게 레이로 그릴 수도 있고, 예, 요거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웨이브 프론트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면, 그러니까 같은 페이즈인 걸 이렇게 이은 거, 그죠? 위상이 똑같은 걸 이렇게 이은 요걸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호이겐스의 원리인가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호이겐스의 원리가 뭐냐면은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있을 때 예,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있을 때 웨이브 프론트의 임의의 점은 또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의 소스로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입자라면은 그 빛이 입자라면 사실은 여기는 이제 빛이 도달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냥 입자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빛이 잘 이제 잡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그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 위에 한 점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웨이브의 예, 소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의 점이 결국 웨이브 프론트 위에 한 점인데 그게 또 이렇게 하나의 점이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디프랙션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절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웨이브가 뭐 여기서는 이제 두 개지만 이게 그 상쇄 간섭을 일으키냐 보강 간섭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리시브드 파워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였죠? 쇼텀 페이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가 3.5GHz 대역을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작아서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벽에 이렇게 가린다거나 내가 벽 뒤로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신호를 내가 잘 받지 못하겠죠. 왜냐면은 신호를 받으려면 회절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파가 들어왔을 때 요게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회절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클 때 예. 회절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자들의 불만이 5G 가입하면 뭐 집에만 들어오면 아니면 실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뭐 LTE로 이렇게 바뀐다든가 5G 서비스가 계속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회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퀀시가 너무 높아서 물론 뭐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파수 자체가 이제 높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를 낮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파수 그냥 낮추면 되지 왜 이렇게 높이 했냐. 그거는 이유가 이미 LTE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5G 시대가 왔다고 해서 LTE 그
기지국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TE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3G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서비스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2기가 주변 대역을 이미 다 그 LTE 밴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좀 더 높은 주파수로 간 이유는 이제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높은 밴드로 이동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4G 그 LTE를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많이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4G 그 LTE 밴드로 사용하던 그 밴드를 사실은 5G 밴드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묘한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5G를 많이 가입해야 상대적으로 결국은 그 4G 가입을 중단을 하고 5G 요금제로 바꿀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5G 그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용화가 된 거, 작년에 이제 상용화돼서 거의 이제 1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는데, 그 5G 근데 표준안이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SA 표준안이 있고 SA 표준안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5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on stand alone 그 표준안이고, 요거는 stand alone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5G 단말기를 사셔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그러니까 요걸로 서비스를 받는 거죠. 5G NSA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NSA는 말 그대로 non stand alone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G 단독으로만 그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LTE하고 공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 있잖아요. 그 컨트롤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던 뭘 하던 간에 먼저 그 셋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셋업을 한 다음에 뭐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통신을 요구한다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스테이션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그 컨트롤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컨트롤 시그널을 주고받는 거를 전부 다 LTE로 하고 있어요. 이 5G NSA 모드는, 그러니까 컨트롤 시그널 주고받는 것은 LTE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LTE가 깔려 있는 곳에서만 이 5G NSA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하나도 안 하, 전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가 5G로 갑자기 서비스를 하게 됐다, 뭐 그런 나라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5G 스탠드얼론 그 표준안에 따라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NSA는 이게 non stand-alone이라는 게 LTE랑 같이 가겠다, 같이 운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5G는 사실은 LTE가 깔려있다라는 가정하에, 즉 여러분들 단말기가 5G 단말기에 당연히 3G 모뎀 들어가 있고 그 LTE 모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시그널을 주고받아야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5G 표준안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신문 좀 찾아보시면 뭐 스탠드 언론도 뭐 곧 깔 거다, 뭐 그렇게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넌 스탠드 언론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쇼텀 페이딩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숏텀 페이딩 모델은, 그러니까 주파수 축에 따라서 그리고 타임 축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래서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프리퀀시 쪽에서는 프리퀀시 셀렉티브, 우리말로는 뭐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주파수 선택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단어를 썼으면은 time selective냐 뭐 time flash냐 이런 말을 쓰면 좋은데 예, 그런 말을 안 쓰고 예, 시간 영역에서는 slow냐 fast냐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의미상 그러니까 뜻은 사실은 뭐 time selective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다른 말로 이 flat 대신에 예, non selective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non selective. 네, frequency selective냐, 네, frequency non-selective냐. 근데 요새는 거의 flat을 쓰는 것 같습니다. non-selective보다는 뭐 flat이 더 짧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채널은 이 넷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frequency flat이고 slow fading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는 frequency flat, fast fading 또는 frequency selective, slow fading이 있고, frequency selective 하면서 동시에 fast fading이 있고,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short term fading 모델은 그 넷 중에 하나가 되는데 채널의 예, impulse response를 그 h t 타우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LTI 시스템은 우리가 그 impulse response를 그냥 h t 이렇게 놓죠, 그렇죠? 예, 이렇게 놓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LTI 시스템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시스템이 그 통신에서 채널 모델은 우리가 지금 small scale fading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time varying 시스템입니다. 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사람 주변에 뭐 다른 유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스캐터러드 뭐 다른 자동차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렇게 가로수도 있고 뭐 하니까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주변 환경이 계속 달라지죠. 예, 그래서 채널이 예, 똑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리스 채널은 그러니까 LTV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베어링 시스템,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그 LTV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가 이 파라미터가 하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돼서 이 T는 이제 옵저베이션 타임이 되는 거고, 옵저베이션 순간, 관찰하는 순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타우는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ht 타우 이렇게 적을 때, 예, 그러니까 h의 t 타우 즉 LTV 시스템, 예, 그러니까 LTV 이거는 뭐냐면 지금 impulse response가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impulse the response of LTV 시스템이 되는 거죠. linear time varying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가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delta function이 그러니까 impulse가 가해지는 시점, impulse가 예, 가해지는 시점이 언제냐? 예, 그거는 t 마이너스 tau에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tau에 가해지면은 타우가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요. 타우가 딜레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T가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예, 그러니까 그 LTI 시스템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LTI 시스템의 경우는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니까요. 여기 TI가 지금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렇죠? 예, 타임 invariant니까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펄스를 아무 때나 가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때 가하고 우리가 그 리스폰스를 살피던 간에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LTI 시스템은 사실은 임펄스가 가해지는 시점을 t-tau로 준 게 아니고 요거를 0이라고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걸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observation time과 이 딜레이하고 사실은 똑같이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독립변수 하나만 필요한 건데 LTV 같은 경우는 linear time varying system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impulse response가 observation time과 delay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T-tau의 임펄스가 가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먼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는 보지 않고 그냥 마치 그 LTI 시스템인 것처럼 해가지고 딜레이에 대한 이펙트만 먼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H of tau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임펄스가 tau 이꼴 0에서 가해지고 여기 tau에서 그러니까 H tau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 변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그거 말고 이게 딜레이에 대해서 이거 타우가 이제 딜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타우 이꼴 0에서 타우 이꼴 0에서 임펄스가 가해진 거죠. 어떤 시스템에 임펄스가 가해짐. 그렇죠? 가해지면 그러니까 received 된 시그널은 사실은 언제 도착을 하냐면 뭐 굉장히 빨리 도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이제 계속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 다운링크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제일 빨리 도착하는 건 뭐예요? 아웃도어라고 칩시다. 실외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건 이제 LOS 패스, LOS 패스가 먼저 도착을 하겠죠. 자, 라인 오브 사이트. 먼저 도착하고 뭐 바닥 튀겨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자동차 튀겨서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LOS 패스일 거고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멀티 패스에 의해서 이제 계속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도착을 한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착한 것까지의 그 타임 스팬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해요. 딜레이 스프레드.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 게 얼마나 퍼져 있냐 요거를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딜레이 스프레드는 어느 때 크겠습니까? 아웃도어하고 인도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웃도어일 때 딜레이 스프레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인도어일 때는 일단 LOS 패스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어쨌든 뭐 뭘 보낼 때 그러니까 시그널을 받을 때 실내 환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 그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보낸 게 벽을 튕기고 그러니까 인도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벽을 튕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책상을 튕기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기 튀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받죠. 그렇죠? 책상 튀겨서도 받고 천장에 튀겨서도 받고 바닥에 튀겨서도 받고 근데 이게 거의 도달 시간이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웃도어면은 상황이 다르죠. 아웃도어면은 일단 아웃도어이면은 그 LOS 패스가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고요. 네. 뭐 건물에 가리지 않는 한 네. 아웃도어면은 그럼 LOS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다마는 뭐 산이 있다 아니면 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 팍 튕겨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 패스하고 이게 굉장히 도미넌 그러니까 그 에너지도 크고 이것도 꽤나 에너지가 큰 게 굉장히 빨리 받았다가 이건 굉장히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그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 아웃도어일 때는 일반적으로 딜레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 아웃도어면은 뭐 1마이크로세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그 인도어에서는 그 딜레이 스프레드가 100나노세컨 이하입니다. 100나노세컨 이하에 그러니까 1마이크로세컨도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인도어에서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한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H of tau가 이제 좀 전에 H of tau 예를 심플한 걸 들어봅시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뭐 요걸 편의상 TM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투패스 네, 투패스로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중간에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투레이 또는 뭐
투레이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LOS 패스 하나 있고 뭐 튕겨서 들어오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편의상 여기서의 딜레이는 LOS 패스 쪽에서의 딜레이가 0이고 여기 튀겨서 들어오는 거에 딜레이를 이제 뭐 TM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TM은 지금 사실은 그 2레이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2패스밖에 없으면은 이 TM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예, 딜레이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물론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긴 하지만 수학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델타를 보냈는데 좀 적당히 감쇄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LOS 패스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아, T가 아니라 타우겠죠? 그래서 타우 마이너스 TM. 자, 이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임펄스인데 여기 크기가 1이고 요거는 크기가 2분의 1. 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타임 베링 모델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어떤 임펄스를 보냈을 때 여기 유저 이퀴프먼트가 여기 UE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받은 신호가 지금 요거라고 한번 이제 이그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H of F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1이고요. 네, 델타의 푸리에 트랜스폼 1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에 e to the minus j 2 pi f t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만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h of f에 이거의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뭐 뻔한데 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 of f에 그러니까 frequency response죠. 채널의 frequency response의 그 magnitude를 생각해 보면 1/2에 e minus j 2 pi f의 tm인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frequency에 따라서 frequency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이 얘는 이제 constant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얘는 지금 단위 원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frequency가 계속 커질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죠? 네,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이 앞에 붙었으니까 얘는 사실은 계속 어떻게 돼요? 여기 2분의 1인 반지름이 2분의 1인 1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되죠. 물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쪽으로 돌겠네요. 어찌됐건 뱅글뱅글 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매그니튜드 해봐야 사실은 제일 큰 게 얼마가 나옵니까? 제일 큰 게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정확하게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네. 채널이 주파수 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죠? 주파수 축에 따라서 채널이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그널 그러니까 그 뭐 신호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역을 사용한다. 여기서부터 여기 대역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쯤은 채널이 아주 좋지 않고 요쪽은 채널이 아주 좋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통신 서비스를 하는데 요렇게 아주 굉장히 내로 밴드를 사용한다. 그럼 어때요? 거의 여러분들의 채널은 별 변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frequency flat fading이라고 합니다. frequency flat fading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에 대해서 채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 뭐 좀 더 넓게 할까요? 이 상황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이드 밴드로 이렇게 채널을 사용한다. 어떤 이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널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호에 어떤 부분에서는 채널이 굉장히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채널이 굉장히 나쁘죠. 그렇죠? 이렇게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frequency selective. 네. selective 채널이다. 또는 frequency selective fading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주의를 할 거는,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이게 사실은 채널이 생겨 먹은 건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던 간에, 그거는 이제 채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딜레이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아 크면, 이걸 또 하나를 빼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피크에서부터 피크까지의 요거 네, 요게 지금 얼마나 채널이 빨리 변하느냐인데, 사실은 그건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식을 살펴보면은 뭐 뻔하게 나오겠지만 대략 예, 원 오버 TM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 오버 TM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라고 그래요.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코히어런스를 이거 코히어런트로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코히어런스예요. 스. 예, 이 C라고요. C. 예, 코히어런트가 아니고 이거는 코히어런트 디텍션 할 때 하는 거고 예, 이거는 코히어런스예요. 스. 예, 그래서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라는 게 원 오버 TM이다. 즉 딜레이 스프레드 역수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요 수식 요거 잘 살펴보시면 그죠? 여기 TM이 크면 어떻게 돼요? TM이 크면은 F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굉장히 빨리빨리 채널이 변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어찌 됐건 채널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채널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네로우 밴드를 사용을 하면 이것처럼 네로우 밴드를 사용을 하면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이 되는 거고 와이드 밴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그 프리퀀시에 따라 다른 채널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그걸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이다, 프리퀀시 뭐 셀렉티브 채널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채널이 바뀐 게 아니죠. 내가 와이드 밴드 시그널링을 하면 프리퀀시 셀렉티브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 신호의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파트가 굉장히 좋은 채널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채널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를 파라미터를 어떻게 쓰냐면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를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하니까 이제 거의 이거라고 1 over TM 즉 이제 TM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딜레이 스프레드죠.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스프레드의 역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밴드위스가 예를 들면 밴드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밴드위스를 W라고 하면 이 W보다 코어런스 밴드위스는 편의상 이것도 BC라고 할게요. 코어런스 밴드위스를 그래서 W가 네, BC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뭡니까? 네, Frequency Selective Channel이 되는 거죠. Selective Channel, 뭐 Selective Fading 다 좋습니다. Frequency Selective Fading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W가 BC보다 작은 경우에 예, 이때는 frequency flat fad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wide band signaling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wide band signaling이다. 즉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채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frequency selective해지겠죠. 왜냐면 내가 많은 밴드위스를 차지하니까 내가 차지하는 그 신호들은 굉장히 다른 페이딩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채널이 그러니까 그 딜레이 스프레드 때문에 결국은 프리퀀시 셀렉티브해지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딜레이하고 이 프리퀀시 축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채널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슬로우 페인딩이냐,
그 다음에 패스트 페이딩이냐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저 이퀴브먼트가 굉장히 빠르게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이 이볼브드죠? 예, 이볼브드 노드 B 예, 이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어떤 뭐 그냥 지금 코사인 캐리어를 그냥 보낸다. 코사인 2 파이프시티 이렇게 보낸다. 근데 지금 유저 이퀴브먼트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유저 이퀴브먼트가 그 느끼는 프리퀀시는 어떻게 돼요? FC보다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예. 어떤 왜냐면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 도플러 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이게 접근하게 되면은 즉 그 송신단하고 수신단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 느끼는 그 수신단이 느끼는 프리퀀시는 그 송신단이 보낸 프리퀀시보다 좀 더 높다고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오히려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도플러 쉬프트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프리퀀시가 낮아지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FC라는 프리퀀시를 보내더라도 트랜스미터가 FC라는 프리퀀시를 보내더라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옆에 뭐 건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산도 있고 여기 뭐 다른 유저들도 있고 뭐 책상 아 책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바깥이 지금 아웃도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여튼 뭐 다른 차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그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프리퀀시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접근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반사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멀어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플러 쉬프트가 하나에 대해서 어떤 패스에 대해서는 도플러 쉬프트가 프리퀀시를 증가하는 방향으로는 되지만은 다른 어떤 그 reflected path, 그러니까 즉 그 반사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그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반사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저가 더 멀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또 받는 프리퀀시가 또 작아지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본 결과 이런 실험들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서 FC라고 하면 이게 프리퀀시 축인데 실제로 받는 프리퀀시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도플러 쉬프트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받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플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도플러 스프레드는 당연히 속도하고 비례하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 도플러 스프레드는 당연히 커져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가만히 있다 그러면 사실은 도플러 스프레드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인도어에서는 거의 없고 운전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도플러 스프레드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도플러 스프레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플러 스프레드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BD라고 쓰죠. 네. 그러면은 이것의 역수 TC를 한번 define하고 TC를 이거는 우리는 그냥 역수로 이렇게 할게요. 뭐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르겠어요. 뭐 분자가 뭐 0.9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예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리서치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건. 그래서 T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것을 예, coherence time이다. 코헤런스 타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코헤런스 타임 동안은 채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그 코헤런스 밴드위스도 코헤런스 밴드위스도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냐면 이 프리퀀시 안에서는 예, 이 프리퀀시 안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kHz다 그러면은 그 1kHz 안에서는 채널이 변하지 않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coherence time이 예를 들어서 1ms이다. 예, 그러면은 그 1ms 동안은 채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ms 지나면은 이제 그때의 fading은 independent 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fading보다 뭐 1ms 지나면은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1ms보다 크고요. 예, 코어런스 타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뭐 TS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위스는 밴드위스 우리 W로 쓰기로 했죠. 예. 밴드위스는 TS분의 1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TS는 뭡니까? 예, TS가 symbol duration, one symbol duration, 뭐 symbol time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one symbol duration이죠. 이게 밴드위스고요. 우리가 차지하는 대역폭,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였었죠? 그러니까 대역폭이 예, coherence bandwidth보다 크면은 이건 뭐죠? 예, frequency selective였었죠, 그렇죠? 예, frequency selective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요거 BC 안에 있어야 내 신호가 요 BC 즉 coherence bandwidth 안에 있어야지 채널이 변하지 않는 건데. 예, 그거보다 더 와이드 밴드로 보내버리니까 당연히 frequency selective 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컨셉이 뭐냐면 TS 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TS 여기다 쓸까요? TS가 coherence time보다 즉 이게 TC 예, TC보다 예를 들어서 크다. TS가 더 크다. 그러면 TS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뭔가요? 예, TS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볼 보내는데 이게 이제 원 심볼이 TS만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TC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채널을 보내는 동안 이 TS 동안 벌써 채널이 한번 바뀌었죠. 왜냐면 TC마다 한 번씩 채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코어런스 타임이라는 게 TC 동안은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TC마다 한 번씩 채널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한 심볼 보내는 동안에 벌써 내 심볼의 앞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닥뜨리는 채널이 달라지는 거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 심볼 기준은 원 심볼이에요. 원 심볼을 보내는 동안 채널이 바뀌었다. 심볼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채널의 앞부분을 보낼 때와 뒷부분을 보낼 때 채널이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아주 빨리 변화하는 거죠. 그죠? 네, 아주 빨리 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coherence time이나 Doppler spread나 이런 것들은 다 채널의 파라미터인데 내가 symbol duration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symbol duration을 길게 하면 fast fading이 되는 거고 내가 symbol duration을 짧게 하면 slow fad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게 하냐 짧게 하나에 디펜던트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fast fading channel, slow fading channel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